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가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부실해 이들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무기력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보면서 그 장면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는 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복지기관이 휴관할 때 긴급활동지원급여 지급과 발달장애인 자가격리할 경우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만 자가격리 시 보호자 일시부재특별급여와 긴급활동지원급여 지급,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 돌봄휴가 제공 등을 혜택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들은 평소 이용하던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직업 재활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등도 휴관이나 폐쇄로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돌봄 부담으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자도 전체 1,174명 가운데 241명에 달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가 획일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선제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실태와 필요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